안녕하세요. 요즘은 그야말로 집콕 시대인데요. 요즘 외출도 잘 못하고 피부관리실도 자주 못 가서 너무 우울합니다. 그래서 제가 찾게 된 정말 좋은 제품 하나, 요즘 제가 푹 빠진 홈케어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. 사실 얼마 전에 제 피드에 이 제품으로 탄력관리하는 걸 올렸더니 정말 주변에서 문의가 많았거든요. 오늘 본격적으로 그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. 와, 늘 설레이는 언박싱 시간인데 이 제품은 포장부터가 정말 고급스러워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게다가 이 안쪽 열어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으로 또 그려져 있어서 처음 사용할 때도 어렵지 않더라고요. 이 에스테 아레스는요, 20년 연구 끝에 탄생한 셀바이오 스킨케어 브랜드 GD11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효능, 고기능성 제품을 제안하는 전문 에스테틱 라인이에요. 에스테틱에서 관리하는 제품을 직접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. 그 중에서도 에스테 아레스 리프터 마스크 세트는 단 10분 만에 조여주고 당겨주고 또 올려주는 강력한 힘으로 파워 리프팅 케어가 끝나는 제품입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먼저 모공 속 노폐물을 철저하게 비우고 이렇게 넓어진 모공에 영양을 또 꽉꽉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완성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로 가꿔주는 거래요. 무엇보다 우리 얼굴 콜라겐은 20대부터 감소해서 40대가 되면 급격히 더 떨어지는 거 아시죠? 이 콜라겐을 채울 해결책이 동결건조된 리프팅 파우더 속에 있습니다.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이 신선하게 파우더 형태로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기초의 탄력을 더 탄탄하게 케어할 수 있어요. 이 파우더에 펌이 에센스를 섞을 건데요. 제대열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유래한 GD11의 세 가지 독자 성분으로 이뤄진 에센스입니다. 먼저 제대열 줄기세포 배양의 추출물이 수분과 영양을 꽉 채워줄 거고요. 또 리버스 에이징 펩타이드가 피부를 탄력 있게 케어해줍니다. 여기에 펜타코어 펩타이드 콤플렉스가 피부 사이사이를 꽉 조여 타이트닝 효과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리프트와 마스크 세트는 앞서 말한 동결건조된 콜라겐 리프팅 파우더와 이 제대열 줄기세포 배양의 추출물이 들어간 펌밍 에센스를 사용 직전에 섞어서 바르는 건데요. 에센스에 주사기 어플리케이터를 꽂은 상태로 병을 거꾸로 들어 이렇게 3단계 눈금까지 뽑아내줍니다. 이걸 콜라겐 파우더 가장자리에 넣어서 적셔주시고요. 한 번 더 3단계까지 뽑아서 중앙 부분에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들어있는 브러쉬로 파우더와 에센스를 잘 섞어줍니다. 요 리프터 마스크를 얼굴에 꼼꼼하게 펴바르고 10분 뒤에 충분히 헹궈주면 끝이에요.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턱선까지 쫙 하고 올라갔어요. 이렇게 갈라짐이 뚜렷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. 수분이 부족해서 속건성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. 또 보시는 것처럼 물결이 보이는 부분은 탄력이 떨어져서 이미 주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이거라고 친구들을 만나면은 맨날 바쁘다면서 얼굴에 뭘 그렇게 도대체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저의 비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눈으로만 봐도 다르지만 이렇게 여럿이 같이 사진을 찍어보면은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지거든요. 어느 각도에서나 자신 있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라인이 날렵하고 또 탄력까지 느껴지는 거예요. 나도 이게 필요한가 하시는 분들 피부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세요. 즉각적인 리프팅을 원하시나요?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의 각질을 제거하고 싶다고요? 거칠고 칙칙한 피부가 고민이신가요? 넓은 모공을 탄력 있게 관리하고 싶으시죠? 그 모든 고민을 지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조여주고 당겨주고 올려주는 강력한 리프팅의 시작, GD11 에스테 알레스 리프터 마스크 세트로 매일매일 쫀쫀하게 탄력 케어하세요.